남미 파라과이 한인 동포들은 주로 의류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 동포는 그러나 현지 업체와 경쟁이 치열한 문구 시장을 개척해 성공 신화를 일궈냈습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고용철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파라과이 문구 시장에 동포 제갈령 씨가 뛰어든 것은 지난 1988년. 대부분 동포들이 의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척이나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더욱이 문구업은 이미 현지 업체들이 수십 년간 독점하다시피 한 업종이어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워낙 나라가 이 공업이 발달이 되질 않아서 이 어떤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갈 사장은 경쟁사 제품이 저렴한 이점은 있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정보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제갈 사장은 결국 가격 경쟁보다는 질과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의 평범한 전략은 시장에 적중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Comparando con otro producto, este tiene el mejor diseño y es de buena calidad. Por eso yo uso los productos Duson. Otras marcas tenían varios problemas. En cambio con Duson solucionamos todos sus problemas. Aparte que tiene muchísima variedad que ayuda a la gente. 제갈 사장은 시장 진출 10년 만에 600여 상품으로 문구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후 언론들도 시장 개척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제갈 사장의 문구 사업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갈 사장은 파라과이 시장을 넘어서겠다는 각오로 지난 2001년 한국과 브라질에도 지사를 내게 됩니다. 중국 상품들 때문에 저희가 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꼭 남미에 필요한 그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볼리비아와 칠레 또 아르헨티나 등을 계속 저희가 그 거래선을 물색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해온 제갈 사장의 성공 사례는 파라과이 동포사회의 성공 모델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YTN 인터내셔널 고영철입니다.